생년월일도 적어주세요. 음력 아시면 음력으로 쓰시고. 음력 아세요? 네, 음력은 모르겠네요. 아, 양력으로 쓰세요. 괜찮아요. 성씨까지는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씨를 좋아합니다. 안씨 양반이 나요. 여기 오신 분 보면 안씨들이 정말 다 양반이 양반이에요. 그렇게 저는 우리 대신님 전에 보니까 이렇게 또 오신 분이 있다고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도 나 여기는 학교 상상 열린다고 하더라도 오는 곳은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면 와이프 이름 좀 적어주세요. 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이름만 적으면 돼. 아니요, 생년월일도 같이 적어주면 되죠. 음력 모르면 그냥 양력으로 쓰실 것 같아. 본인은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결혼한 지는 5년 됐어요. 5년? 5년? 횟수로 5년? 뭐 5년? 오늘 점사가 좋은 점사도 있고 나쁜 점사도 같이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본인은 그때가 직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한 곳에 머무르는 사주도 못 되시고 손재주로 먹고 살라 했고 기술직이시고 뭐 막말로 뭐 기술직이면 여러 가지죠. 뭐 철을 다룰 수도 있고 뭐 기계를 다룰 수도 있고 뭐 혼자 뭐 사방팔방 다니면서 하는 직업이에요. 한 곳에 정착을 원래 못하고 살았어. 그래도 본인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7년 전에 결혼하신 지 5년 됐다고 했나요? 7년 전에 본인 직업을 가지고 딱 하고 왔는데 본인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냥 차량 쪽 관련된. 차량 쪽? 뭐 차량 쪽이면 뭐 많잖아요. 뭐
운수업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그런 뭐 운전직은 아니고 그냥 차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차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아, 뭐 보안이라 바닥이 좁은가 보네. 뭐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직업은 본인 사주에도 맞는 직업이에요. 뭐 차 운전을 하도 기회를 다루는 직업이고 철에 가까운 직업이시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 사업을 하신 지 공모 횟수로 보면 거의 한 뭐 7년 뭐 됐나요? 7년 뭐 8년? 아니 그렇죠. 이 사업을 처음 발들인 거는 한 7, 8년? 8년? 그렇죠? 횟수로 보면은 다 네, 그때서부터 본인이 운이 열려서 이렇게 사업을 연맹하고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지금 제가 와이프를 대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가세가 기운입니다. 뭐라고? 와이프를 만나는 이전 팔자의 여자는 본인 와이프지만 제가 말을 그냥 편하게 할게요. 예, 전문 그냥 나온 대로 보는 거니까. 예, 아무리 잘 나가는 남자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예, 망하는 공마살 갖고 태어났거든요. 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여자 만나면 너 망해 라고 하죠. 예, 여자 결혼하면 너 안 좋아. 아니 혹은 너 여자랑 결혼하면 너 죽어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공망살을 강하게 태어난 여자와 혼인을 하셨는데 아마 결혼하신 지가 5년 됐으면 지금 사업의 기세가 그렇게 좋다고 나오진 않고 점사를 보면 재작년에는 어쨌든 보면 거의 정리수야. 정리수시고 뭐 내려놓는 수시고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예, 차츰차츰 뭐 망한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사업 운도 본인이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고만해야 된다고요? 고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가 만약 A면 A라는 사업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시 연맹하게 됐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 정도? 나쁘지는 않는데 예, 혹시 동업인가요? 본인이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동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는 본인 혼자 네, 혼자는 하는 거 해서 네. 그러니까는 같이 시작하시는 분이 없냐고 현재? 네,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직업 형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직업 형태가 본인이 벌어서 나눠서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는 동업 아닌 동업이란 말도 있겠지만 제가 말을 어거지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지금 가는 사업이 아니냐 이 소리예요. 아, 투자한 사람은 있죠. 투자한 사람? 그럼 어차피 투자한 사람도 그 돈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그렇게 많이 뭐 많이 먹지는 않고 나눠가질 정도의 그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냥 회사 유지하고 키우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본인보다 많아요? 그렇죠. 저보다는 많죠. 대충 몇 살인지는 알 수 있어요? 쉬운 듯을 고용 됐을 거야. 드리려고 하는 거 뭐. 그 사람이 저는 이제 말 그냥 반대로 갈게요. 그 사람이 갔다가 예, 동업은 동업이에요. 투자도 말 그대로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비춰서 제가 계속 물어본 거예요. 어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갔다가 이번에 그걸 갚는 해고 자기도 뭐,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뛰었어. 열심히 뛰고 마신 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본인 사장이야. 사장이지만 그 사람이 금전을 갖다가 앞세우고 사람을 갖다 앞세워서 예, 본인을 많이 힘들게 하는 형국이고 지금도 솔직히 본인이 편하게 말씀하세요. 본인도 그것이 싫고 저것이 싫어서 내려놓고 갈아타고 싶은 형국이고 뒤집어 엎고 싶은 형국이라고 나와요. 예? 맞아요?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갈아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갔다가 그거를 갖다가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내려놓게 됩니다. 예? 예. 멱살을 잡고 지 흔들어도 예, 걔는 거기 있을 거고.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억울하게 내가 튕겨 나가야 되는 형국이 생기고 예?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피하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도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전화위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안 좋은 점사는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고, 이건 좋은 점사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한번 더 생각을 잘 하셔갖고 얘기하세요. 본인이 갔다가 올해는 3월에, 그러니까 이제 3월 다가오죠.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 다가오는 3월에, 양력으로 3월이지만 음력으로는 2월, 올해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넉잡고 그냥 내년 그냥 봄쯤에, 양달로 봄쯤에 본인이 이 회사를 나오게 될 겁니다. 털고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 지분을 다 챙기지 못할 거야. 예? 네, 돈이 엮이고 뭐 엮인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하나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을 이랑 또 누구의 돈도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였든 저거였든 엮였든 간에 본인이 털고 털다 보면은, 찢어먹고 찢어먹다 보면은 그닥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건져 나오고는 힘들다 소리가 나와. 근데 나와야 돼. 나와야 본인이 일어서요. 거기서는 내가 지금 이렇궁 저렇궁 해서 이로 간다 하더라도, 예, 예, 건이 나중에 해서 그 끌고 가봐야 똑같은 상황이 또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본인한테는 무대가 맞질 않아요. 예? 지금 본인 눈으로 그 사람도 죽을 수를 갖다 바치고 살았어. 동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힘든 시기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 같이 지금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는 저는, 본인이 저는 힘들었는데 그쪽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니고 좀 넉넉한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도와준 격이죠, 저는. 그렇죠. 본인. 그러니까 뭐 서로 힘들든 누가 힘들든 어떤 힘들었을 때 서로 부딪혀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그 사람을 이득해주는 형국이거든.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워낙 원래 뭐 좀 뭐 재산이랑 재산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재산이 있어서 뭐 안 망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망한다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회사를 이 사람하고 털고 나오게 된다. 금전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동업에서 싸우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뭐 잘 되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은 어차피 돈을 제가 일을 하게끔 뒤에서 밀어준 사람인데 일은 이제 제가 벌려놓고 제가 키워온 건데 말 그대로 그 이제 시키면 금전 돈에 밀려서 이게 다 켜놓은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그냥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 이제 약간씩 들긴 하니까.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이 회사가 망한다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고 안 하는 걸 떠나서 나하고의 관계잖아요. 일을 하는 관계에서 이 일에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 사람 재산이 망한다, 그 사람 죽는다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둘은 찢어지는 수고 찢어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본인이 기껏 노력해갖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그러니까 짝이 생기니까 지금도 만약에 찢어진다고 해도 억울할 거야. 근데 지금 찢어져야 덜 억울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찢어져야 덜 억울하다. 예. 본인 사주에도 내 거래서 내가 갖고 먹고 살란 파자가 반드시 써 있어요. 그리고 운대가 내년에 확실히 섰어. 본인이 대운이 열렸고. 예. 그냥 대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려요. 내가 대운이 열렸는지 그래서 사주 보면 뭐 열렸어 닫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그런 거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끼 와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내내 큰 운이 들었고 본인은 운이 들었을 때 오늘 잡으시면 그것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뻗어나갔던 것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팔자. 아까도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뭐 이만큼 벌었다가 이만큼 망하는 팔자도 있고 그냥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서 중간만 가는 사주도 있다.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중간만 간 놈이나 망한 사람이나 이렇은 사람이나.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한 번은 크게는 벌고 예? 또는 크게는 망할 수도 있다 라는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크게 벌 수 있었으면은 또 크게 안 망하면 되잖아. 그죠? 노력하면 되고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누구나 뭐 맨날 벌기만 하나? 위험한 수는 항상 딸지. 그러니까 한 번은 크게 번 수가 일단 오는데 그것이 내년에 써요. 내년에 오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떨어져야 돼. 왜냐면 당신이 이 사람 옆에서 계속 이걸 연명해서 가잖아요. 이게 쓰면 막 가세가 기울고 사업이 너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당신이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불안해지고 아까처럼 이거 걔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나만 지금 이렇게 뛰고 있고 막말로 돈은 됐지 이 사람이 열심히 뛰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만 지금 억울하다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예 뭐에 휘어서 그런지 진짜 던져버리는 수도 있고 억울하게 나오는 수도 있고 뭐 한마디로 그냥 이대로 참고 가면 되는데 참고 가다가 병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각도에서든지 본인이
그릇될 수 있는, 노력에 그릇될 수 있는 결과들이 생긴단 말이야, 억울한 결과가.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그래요. 보통 대기업을 보면은 재수 좋은 사람을 면접을 봐서 뽑아요. 아, 그러니까 저기 A, B, C가 있는데 나중에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쟤 찍잖아요, 이렇게. 얘는 수제야. 얘는 막 1등이고. 근데 얘는 얘보다 좀 못한데, 어? 2등인데, 어, 운이 좋아. 그러면 사진이가 맨 끝에서 뽑는 게, 예, 운이 좋은 놈 뽑습니다. 예,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부리면 그 운이 또 내 운으로 흡수돼. 그래서 사업이나 운동이나 스포츠나 공부나 시험이나 모든 인생사가 다 운칠 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희는 무당생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예, 운이 더 커요. 근데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노력 없이 운만 봐줘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본인은 노력도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 운도 치는데 크게 치는데 그 노력과 운을 갖다가 내가 얘한테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나중에 크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지금은 내가 500원 찢어먹고 있는데 나중에 5천원어치 벌어놨는데 더 고생한 거 아니에요. 5천원 찢어먹으려면 아깝지. 그때 붙으면 또 억울해져. 그러니까 아예 지금 내가 보면 시기가 주춤이 내려놓고 털고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열리고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들다 하더라도 지금 드는 거로 끝내지 말고 이제 실천에 옮기셔서, 예, 박차고 나면 내년에 본인이 또 아예 바닥은 아니니, 예? 하지만 기운이 크게 들었을 거예요. 왜? 본인이 그래도 이 바닥에서 많이 알려졌으면 알려졌다고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뭐 알려져도 나쁘게 알려진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을 눈여겨봤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봤든 나쁘게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것이 이 바닥에서 바닥이 좋은 바닥이다 보니까 여기서 당신을 갖다가 앞세워서 또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어? 지금 이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거만하고 잡아나간 것이 아니라 투자는 투자자답게, 어? 또 당신도 이 정도 컸기 때문에 막 지금 막 너무 급하면 궁지에 몰리면 그쵸? 잘못 판단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냉정한 판단을 해서 동등한 입장으로 좀 해나간다면은 내년에 되게 거상하고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조금 정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예? 아까도 뭐 그런 마음이 든다면서 억울하다는 마음이, 응. 그 억울한 마음을 갖다가 그냥 풀고 가시오. 다 내려놓고, 그게 맞는 말이야. 내려놓고 다시 개선해서 한번 다시 뛰어보세요. 여기서 털고 남겨운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근데 또 이것이 돌아가면 이제 이건 좋은 연사예요. 털고 나면 터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이 온다는 소리고. 근데 이렇게 오게 되는 이유에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으면 와이프로 보면은, 네? 공망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타고났다고 해, 이분께서. 그래서 어떤 본인이 아니라 어떤 남자는 결혼해도 웬만한 남자는 다 힘들어 주지 않고. 혹시 와이프께서 술 좋아하세요? 좀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뭐 집에서든 뭐 밖에서든. 예. 뭐, 예, 이런 팔자들이 술을 좋아하거든. 그렇다고 술을 먹고 뭐 어디 가서 바람피고 실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야. 예? 이런 건 아니지만 당신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거나 궁합을 보러 오잖아요. 네? 궁합 보러 오면은 어때요? 아, 이 여자 결혼하면 아들 힘듭니다. 또 나쁘게는 아우 아들 진짜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팔자의 여자입니다. 제가 와이프랑 무당집에 오시면은 보통 보면 뭐 헤어져야 돼 이러기도 하고 니들 헤어지면 안 돼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별시킨 부부도 좀 많아. 근데 그 사람들 뭐 후회를 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요. 또 헤어지만 해서 또 운장도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보면 헤어지만 이런 거 떠나서 붙여야 본인은 그냥 내 와이프지만 그냥 내가 버리지 않고 내려놓고 그냥 살고 있다라고 말 나와요. 맞아. 네, 맞아요. 네. 그래요. 근데 그게 내려놓고 살고 가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와이프가 뭐 크게 적어대는 건 없어. 뭐 바람 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술 좀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는 좀 소비도 좀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좀 샌다 이거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당신 망한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 전체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일어서려고 하는 기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어. 이런 분이 또 내년에 또 바꾸니까 삼재야. 내 아내가 내년 삼재야. 나를 망하게 하는 기운이라고 쳤을 때 내 아내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점은 그냥 점이니까. 삼재까지 치고 들어오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 기운에. 그래서 저는 지금 아내 말고
뭐 살짝 보든 직접적으로 보든 뭐 여자 있어요? 만나시는 분, 뭐 친구든 애인이든 그래 편하게.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전부로 다 얘기해. 그냥 있기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안 물어볼게요. 나이만 물어볼게요. 본인보다 많아요? 저보다 두 살 많아요. 두 살 많아요? 생일은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생일 혹시 알아요? 아 정확하게는 몰라요. 잘 모르고. 엘에 갔다가 지금 내가 뭐 남 잘 사는 부부 갖다 찢어놓는 건 아니요. 저는 그냥 당신 잘 살라고 하는 거고. 엘에 갔다 지금 만난 애인 났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로 봐도 돈은 따라. 돈은 따는데 돈만 따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잘해. 그래서 이분도 아마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뭐 나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갔다 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남자가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는 항상 이 여자도 남자 복은 없어. 어? 남자 복은 없어. 결과적으로 남자 복이 없지만 금전운이 좋고 남자한테 잘해요. 남자한테 못해서 남자 운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 당신한테 딱 맞는 상대.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아마 당신이 그래도 심적으로도 좀 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쪽으로 많이 풀고 있겠지. 충분히 애인이니까. 근데 아니요. 이 기운이 당신하고 맞는 기운이에요. 제가 뭐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은 예. 어쨌든 궁합으로 본다 치면은 내 와이프보다는 이 사람 기운이 낫고 내가 이 사람 기운으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 돼. 와이프가 어디가서 이렇게 사주궁합을 보면은 그냥 만나지 마 점쟁이들이 흔히 또 사주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주를 아주 독특하게 아주 정확히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마음속에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마음속에 아 그냥 나 얘랑 살까? 지금 이 사람들 내가 보면 이제 한번 갔다 와서 처녀거든? 애도 없어. 본인 자식 있어요? 없어요. 팔자의 자식은 힘들 수도 있는 팔자입니다. 본인은 뭐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도 예, 자식이 귀한 팔자고 귀하기 전에 솔직히 자식이 좀 없어. 그리고 지금 만나는 그 애인은 자식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아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키우는지 하여튼 데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몰라. 없는 거로 나와요. 없는 거로. 근데 만약에 본인의 둘이서 결혼을 해도 자식은 없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식이 좀 귀한 사주고 자식이 얻기가 힘든 사주예요. 본인이. 그래서 두 번 결혼해도 그건 좀 힘들다라고 나오고 어쨌든 간에 두 사람 중에서 궁합을 보고 간단히 뭐 제가 두 번 결혼할 그 사주인 건가요? 그러면? 두 번 결혼할 사주, 뭐 세 번 결혼할 사주 잘못 결혼하면 두 번 다고 세 번 딸 수 있는 사주 본인.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본인 애가 이혼수요. 본인이 이별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굳이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게 말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년에는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본인 잘 되라고 내가 밀어넣는 수라고 내가 솔직히 표현해 줄게. 예?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예? 본인이 말이 좀 무거우다 보니까 저도 말을 편하게 좀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거든요. 이혼할 일이 만약에 헤어질 일이 생기면 그냥 헤어지라는 거 그렇지. 아. 그냥 내년에는 본인 복수해서 내가 나한테 안 좋은 건 다 밀어낸다니까. 근데 나한테 안 좋은 걸 내 복수해서 다 밀어내야 내가 복을 받는 건데 다 밀어낸다고 해서 내가 멍청하면 그것도 못 받는 거야. 이제 그 얘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예 밀어 없이 그냥 손해보면 손해봤다 생각하고 앞으로 가도 손해거든 솔직히. 길게 봐도 더 손해고. 그러니까 아예 무자로 자르고 그렇다고 시작을 못할 만큼 당신이 무능하지 않으니 다시 시작이 바로 되는 해가 내년에 또 섰어요. 바로 섰단 말이에요. 간둔과 동시에. 그러니까 빨리 간둘수록 좋아. 솔직히 그럼 내일이라도 간두는 게 나아. 그래야 빨리 와 그것은. 왜? 내 옆에 내가 현모양처 애인 데리고 다니면 다른 여자가 나 쳐다보다가도 두지 않겠죠.
나 혼자 다니면은 다른 여자 만나는 확률이 크겠지. 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업자를 갖고 있고 누군가 하고 있는데 나를 옆에서 보고 있다면은 아 나 탐나는 남자일 거야. 탐나는 사업가고 어? 탐나는 일꾼이고 그다음에 내가 옆에 있는데 누가 들어와. 그래서 지금 그런 길들이 열렸으니 운대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열렸으니 지금 그냥 정리할 건 정리하고 칠 건 쳐라.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라면 미안할 건 없어요. 점쟁이니까. 지금 당신도 애인하고 재고 있다는 거지. 어? 이 여자랑 살면 참 좋겠다. 아, 그냥. 근데 뭐 사람 다 그렇겠지만 근데 이혼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만약에 당신 와이프가 나한테 와서 정을 봤다면 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남자 꽉 잡고 사세요. 그래 당신 남자복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당신 와서는 너무 반대야. 짐이야. 나한텐 짐이고 나한텐 좋은 기운을 막는 기운이야. 그래서 어차피 당신의 내년에 이혼수가 떴어. 그렇다고 이혼수가 떴다고 해서 100% 이혼하진 않지만 머리가 좀 지진이 날 거예요. 사건도 날 거고. 그러면 마음이 이쪽으로 내가 보기엔 많이 뺏겼거든. 많이 뺏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쪽이야. 그냥 무늬만 여기고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는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요. 일단은 그냥 이쪽을 선택해서 이쪽이랑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년에 또 그런 일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은 그냥 묻자듯이 냉정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내년에 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깨끗하게 잘 나가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올해도 마찬가지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와이프야 제가 처음부터 구분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부부는 맨날 헤어지면서 살잖아 속으로. 어? 아 내일 헤어질까 모레 헤어질까 아 그냥 진짜 싫다 혼자 살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살아가면서 살 만한 솔직히 궁은 아니야. 그렇다고 뭐 와이프가 뭐 나쁜 여자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소. 기운으로 봤을 때 이 점쟁이가.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놓게 되는 해가 내년에 쓰는데 내려놔야 내려놓은 거겠지만 점이 100% 맞지는 않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인간이 어리석으면 내 복도 내가 못 챙겨. 그래서 내년에 본인 복도 챙기려면 모든 걸 한번 개선해 볼 것도 좋을 것 같아. 아직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자식은 없다면 네, 팔자 자식이 예, 귀한 팔자예요. 솔직히 얻기 힘들 것 같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혼했다 그 네. 만나시는 분도 애가 있는 점도 잘 모른다 했잖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애가 있어도 만약에 지인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배도 애가 낳을 수 없는 자궁을 가졌어. 그분은. 그래서 도움만 주고 물만 주는 사주야. 남자한테. 그러다가 예 상처받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상처 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복수에 가서 당신도 복을 만나는 거고 그 여자도 그래도 잘 만나는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점을 본인이 보러 왔든 안 왔든 간에 제가 항상 이런 얘기는 꼭 해요. 이런 상황은 일어날 거예요. 그때 판단은 아마 한 번 더 오시오. 그때 판단하고 싶으면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되는지 라고 물어보신 진짜 많아요. 그럼 내가 그때 가로막 한 번 더 타줄게. 그래서 올해는 남는 거는 솔직히 뭐 이혼을 해야 본인이 좀 잘 펴요. 그것도 강하게 있는 기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부터도 일이 좀 안 됐던 것도 있어요. 본인이 아마 집에 가서 깊게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사업을 제일 잘하는 건 사업을 갖다가 올해 빨리 내가 의심하고 내가 억울하고 이런 게 있다면 빨리 갈아타는 거. 이 썩은 문서는 벌었어도 버리고 아까워도 좀 내려놓고 빨리 새 문서를 갈아타는 애가 열렸으니까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어 본인은. 그러니까 빨리 갈아타는 게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아까 이런 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서보는 거지. 아니 돈을 많이 못 번 건 아닌데 모이지가 않는 거죠. 모이지가 않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뭐 사업이 안 돼서 망해서 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만약에 100을 노력했는데 내가 사장이야. 본인이 사장이라고 했어요. 100을 노력했는데 80은 모여야 사장인 거야. 근데 80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 30 모이고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야. 근데 억울하게도 나머지는 저기서 가만히 놀고 있는 투자자한테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어? 그것도 투자하고 많이 한 것도 아니라고 나와. 그냥 그때 당시는 뭐 그냥 했겠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돈도 억울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터져. 나중에 터지면 손해가 커.
그래서 지금 내려놔도 되는 시기고 내가 보기엔 지금 수도 그래. 그리고 그 사람도 막말로 본인을 고깝게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처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라리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지니까. 그렇지. 당연히 돈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서 이것도 명분이에요. 둘이 명분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는 게 본인이 뛴 만큼 내가 80, 100을 뛰었으면 80을 모을 수 있는 애가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본인 나오는데 여긴 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 나오면 여긴 또 접게 돼. 망한다 소리 나야 해도 그냥 내려온다 소리 나와.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본인이 없으면. 그래서 또 본인은 다시 그걸 바탕으로 크게 되니까 예,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세요. 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끝.